최근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보상과 혜택 부여 등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점을 주는 문제는 일단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의무 복무를 하는 병역들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돼야 된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장병이 복무 기간 동안에 대한 것들은 사회에 나와서 회사나 공기업이나 국가에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호봉과 또 기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법도 발의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1999년에 이른바 승진 시 혹은 채용 시에 가점을 주는 문제는 일단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일부를 이렇게 바친 그 청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국가가 그걸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그런 혜택을 주는 것. 지금 예를 들면 호봉가상 같은 거는 지금 공공기관 이상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도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